폐쇄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포항 수성 사격장에 대해 내일부터 소음 측정이 시작됩니다. 훈련 시 발생하는 소음에 따른 주민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조정안을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포항시 장기면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가 굉음을 내며 사격 훈련을 합니다. 바로 아래에서는 훈련을 강행하는 국방부를 향한 주민들의 분노가 터져나옵니다. 참다 못한 주민 2,800여 명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 민원을 제기하자 권익위가 소음 피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와 해병대 전차포, 박격포, 지뢰 훈련 등에 대해 약 한 달간 소음 측정이 이뤄집니다. 측정 지점은 사격장에서 1.5km 떨어진 주택과 수성리 마을회관 등 모두 6곳입니다. 측정기는 지점마다 3대씩 설치하는데 전문 업체와 포항시, 해병대가 각각 측정한 값을 비교해 조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주민들은 소음뿐만 아니라 주민 협의 없이 훈련 장소를 옮겨온 과정에 대해서도 확실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로드리게스에서 하던 것이 이웃이 왔는데 대해서는 상당한 불만과 국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이번 소음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과 국방부 양측 사이에 조정안을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사격 훈련이 주민들의 생존과 안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주민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해서 중재안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주민들이 겪어온 실제 피해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